Is that a big fish? 그래서 얘는 하다시 있는 문장이에요? 아니면 뭐 비동사 필요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묻는 말 만들지 않고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는 뭐예요? 저것은 큰 물고기입니다. That 그렇죠. 저것은 큰 물고기다라고 묻지 않는 말이 That is a big fish 였으니까 이걸 묻는 말, 얘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That is a big fish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That is를 is that 하니까 오케이 묻는 말이 되었고요. That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죠. 한 개니까 Is that a big fish?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은 크지 않아요. 그것은 작습니다. It is small. 그렇죠. 계속해서 비동사가 사용돼야 됩니다. No, it is not big. 왜냐하면 big은 어떤 큰, small은 어떤 작은, 전부 다 어떤 시니까 비동사 있어야지. Is not big. 크지 않다. Is small. 작다라는 얘기가 완성될 수 있어. 이건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문장들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이러고 있네요. 자, 그 가방들은 작다부터 해보자. 묻는 말 말고. 그 가방들은 작다 하고 싶으면 The bag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럼 they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m이야. 오케이, 그럼 그 가방들은 작다가 뭐겠어요? The 그렇죠. The bags are small이죠. 자, 이건 묻지 않는 말 만든 거고, 이걸 묻는 말로 바꾸면 그렇죠. Are the bags small? 그래서 그 가방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 그렇죠. Are the bags small? Are they small? 하고 똑같은 규칙. Are the bags small? Are they small? Are the bags small? 오케이. 예, they죠. 그러니까 are they small? 하고 똑같은 규칙. 그리고 대답할 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할 때는 이걸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사용해서 대답하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they are not small bags 하죠. 그렇죠.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다? The bags 대신 왔죠. 그 가방들은 not small bags, 작은 가방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동사를 사용해서 묻고 답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너에게는 작니? 자, 너에게는 작니?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너에게는 작다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너에게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너에게는 작다부터 만들어 보면 뭐가 돼요? 그렇지. Your dog is little 이렇게 하는 거죠.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it is little 하고 똑같은 규칙인데 이건 묻지 않는 말이니까 이거 your dog is little 이제 묻는 말로 만들면 되겠네요. 너에게는 작니? Is your dog little? Is your dog little? Is your dog little? Is your dog little? Okay, is it little? 하고 똑같은 거고요. 대답할 때 your dog을 반드시 it으로 바꿔서 대답하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Yes, 그렇죠.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little이 생겼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Okay, my dog 대신 왔죠. 그렇잖아. 너에게는 작니? 그랬는데 그래, 너에게는 작다. 그래, 나에게는 작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It은 my dog 대신 왔죠. Yes, my dog is litt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형은 키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너의 형은 키 크니? 바로 물어보기 힘들면 너의 형은 키 크다부터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너의 형은 안만 길어봤자 히죠. 그러면 이제 너의 형은 키 크다부터 만들어 보자. 너의 형은 키가 크다. Your 그렇죠. Your brother is tall. 얘는 이제 묻지 않는 말이니까 얘를 묻는 말로만 만들면 되겠네. 너의 형은 키가 크니?
그렇죠. Is your brother tall? Is he tall? 하고 똑같은 규칙의 문장. Is your brother tall? Is your brother tall? Is he tall?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대답할 때 your brother를 안 만져봤자 사용해서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래, 그는 키가 크다. Yes, he is tall. Yes, he is tall. Yes, he is tall. he는 뭐 대신 왔어요? 와, 두번안 속네, 예빈이. Oh, yes, my brother is tall. Okay, oh, very good.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니? 라고 물어보는 거할 건데요. 이거만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의 형제들은 키가 작다부터 먼저 만들고 나서 묻는 말할 건데요. 그 전에, 너의 여자 형제들은 안 만길어봤자. She. 오케이. 자, she는 여자 한 명이 she야. 오케이. They. 그렇죠. 여기에는 she가 여러 명인 거죠. she가 여러 명이라도 they인 거죠. they.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she라면 여기에 사용될 비동사는 is일 텐데 여기 is 쓰면 안 돼. is가 아니고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가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are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의 형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부터 해보자.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Your sisters Your are sisters are 그렇지 short 이렇게 되죠. Your sisters 아이고야 움직였다. Your sisters are short.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걸 묻는 말로 바꾼 거니까 Your sisters are short를 묻는 말로 바꾸면 sisters short? 그렇죠. Are they tall? 하고 똑같은 규칙. Are your sisters short? Are your sisters short? Are your sisters short? Are they short? 하고 똑같은 거고요. 대답할 때 my sisters 분명히 안쓸 거야. My sisters를 안 만길어봤자를 사용해서 대답하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아니, 걔들은 키가 작지 않고 키가 커.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그렇죠.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My sister. My sisters, 그쵸? No. Are your sisters short? No. My sisters are not short. My sisters are tall. 그래서 안 만길어봤자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No. My sisters are not short. My sisters are tall. 이럴 뻔했어. 안 만길어봤자가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알겠어요? 오케이. 하마터면 연필 엄청 따를 뻔했어. 하마터면 말 엄청 길게 할 뻔했어. 그래서 안 만길어봤자가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he나 she나 it 또는 they, we, you 이런 말들 만나면 고맙다고 꼭 인사하세요. 알겠습니까? 니들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쩔 뻔했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니? 라고 물어볼 건데요. 만들기 전에 묻는 말 만들기 전에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부터 만든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너의 전화기 안 만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이거 왜 하냐면 am, is, are 중에 뭘쓸 건지 미리 생각해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시니까 안 만길어봤자 이시니까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라고 묻지 않는 말 먼저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Your phone is new. 그렇죠. Your phone is new. 자, 이제 얘를 묻는 말만 바꾸면 돼. 너의 전화기 새 거니? Is your phone new? 그렇죠. Is it new? 하고 똑같은 규칙. Is your phone new? Is your phone new? 됐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때 분명히 your phone을 그냥 안할 거야. My phone이라고 대답 안 하고 이거 안 만길어봤자 써서 대답하겠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죠. 아니, 그것은 새 것이 아니고 낡은 거야. No, it is not new. It is old. 그렇죠. Is your phone new? No, it is not new. It is old. No, it is not new. It is old. 만약에 안 만길어봤자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다. No. 한번 해봐 예민이가. 안 만길어봤자 없으면 어쩔 뻔했어. No. My phone is not new. My phone is old.
그렇죠. No, my phone is not new. My phone is old. 할 뻔한 걸. No, it is not new. It is old. 이렇게 해버리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예빈이가 하도 빨라가지고 금방금방 진도가 나간다. 지금 1등 진도다. 1등 진도. 오케이. 그래서 오늘 12번까지 했어요. 어떤지. Very good. A++. 안녕. 최고, 최고. 오케이. 오, 정말.